안녕하십니까.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코골이 때문에 비강을 확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그거를 셀프로 만들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해볼까 합니다. 자, 준비물은 가위, 테이프, 그 다음에 이런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그 플라스틱, 얇은 플라스틱 포장지 있죠. 요거, 이런 플라스틱 포장, 선물용 포장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얇은 탄성 있는 플라스틱 포장지가 있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준비할 게 이런 종이 테이프죠. 약국이나 뭐 마트 가면 다 살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게 내 코에다가 붙일 것이기 때문에, 자, 이 코 어디냐면 이 콧등 이 부분에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붙이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이 테이프가 숨을 잘 쉴 수 있게 하는 테이프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. 자, 요거 있었잖아요. 이 포장 한 4cm에서 5cm 사이, 이 정도. 자, 폭은 한 3mm. 그 다음에 또 하나,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. 폭은 3mm 정도 해서, 자, 잘 보시면 폭은 3mm, 길이는 한 5cm 정도 해서 두 개를 만듭니다. 그래서 자, 여기에 위에다가 하나, 아래에다가 하나, 짠.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이렇게 해서 짠, 붙였습니다. 그러면 이 테이프가 탄성 있는 테이프로 변신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렇게.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붙여봅니다. 물론 이거 붙일 때는 로션이나 이런 거 다 지우고 붙여야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콧등 위에다가, 코 여기다가 짠,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좋거든요.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리면서 코 내부가 이렇게 확장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럼 코로 숨이 물리적으로 코 안이 벌어지면서 숨이 쓱 들어오죠. 그러면 코로 숨이 잘 들어가면 코가 막혀서 생기는 코골이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.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, 테이프 종류에 따라서는 이 접착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의료용 테이프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접착력도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좀 덜한 게, 이 상처 났을 때 드레싱하는 아주 부드러운 부직포처럼 생긴 이런 테이프가 있습니다. 코에다 붙여서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게 됐는데도 코골이가 남아요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거는 코골이가 아니고 목이 막히는 목골이겠죠. 소리가 하는, 여기가 목이 꽉 막히는 소리는 코에다가 이걸 붙여봐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. 그럴 때는 입 안에 착용해서 턱이 말리지 않고 혀가 말려서 목공을 막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기구가 필요합니다. 심각한 경우에는 바이오가드를, 전문 의료기기인 바이오가드를 쓰시는 게 좋겠고요. 그 정도는 아니다, 나는 술 마시면 피곤하면 이럴 때 나는 좀 심해진다 하시는 경우 같으면은 저희가 최근에 만든 매너가드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거 역시 턱이 뒤로 밀리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인데, 워낙 심플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가볍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도 있다는 거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